안녕하세요, 무왕입니다. 오늘 롯데는 KT와 1승 1패를 나눠가지고 위닝 시리즈가 걸려있는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나섰는데요. 롯데는 나균환 선수가 나섰는데 1회는 3점부터로 막아냈지만 2회에는 볼넷으로 시작해 유한준과 배정대에게 적시타를 허용했고 거기다 보크로 주자를 진루시키며 박경수에게 석점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회에도 볼넷과 2루타로 시작하면 유한준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개인 최다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배정대에게 2타점을 허용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KT 타자들이 잘 치긴 했지만 처음으로 한 주에 두 번을 등판하게 된 일정 때문인지 오늘 공이 평소보다 더 맞아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발 등판 후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또한 앞으로 나균환 선수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보인 성장통 같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수가 5대0이 됐지만 최영환이 잘 막아냈고 5회 초에 볼넷과 안타로 기회를 잡은 롯데가 추재현의 적시타로 첫 점수를 뽑아냈고 민병헌도 만루에서 적시타를 쳐내며 두 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점을 따라갔지만 서준원이 어제 이어 1사 만루에서 장성호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7회에 점수는 7대2, 그러면서 점점 패색이 짙어지지 않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9회부터 시작됐습니다. 9회 마차도와 추재현의 안타를 시작으로 전준우의 적시 2루타, 정훈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강 로안스 주니어의 동점 투런 홈런이 터지며 5점 차의 승부를 9회 동점으로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회 말을 김원중이 막아내며 이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10회 선두타자 추재현이 데뷔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를 2루타로 만들어내며 출루했고 전준우의 안타로 무사 1-3루가 만들어졌으며 결국 정훈의 적시타로 이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오늘의 롯데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회 역시 김원중이 올라왔고 볼넷을 하나 기록했지만 3위를 쉰 김원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 타자의 황지근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 기적같은 역전승에 마침표를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8회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는 분위기에서 오늘 스타트를 끄는 4안타의 추재현, 동점 투런의 강로환, 결승타 포함 3타점을 만들어낸 4번 타자 정훈 등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역전을 만들어냈고 서준원이 점수를 허용하긴 했지만 선발이 일찍 내려갔음에도 9회까지 2점밖에 내주지 않은 불펜과 어제 말했던 8대0에서 끈질기게 김재현을 상대로 한 점을 따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승리의 발판이 돼주지 않았나 하는 그야말로 팀 모두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전패와 연장 전패를 동시에 깨는 반전을 만들어냈고 6월 시작과 동시에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올 시즌 최고의 역전승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정말 이 맛에 야구 본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항상 일요일 패배로 우울하게 월요일을 맞이하던 저희였지만 오늘은 그저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전승을 만들어내준 롯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이렇게 4승 2패로 마무리하며 진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너무 즐거웠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6월에 치고 올라갑시다. 6-7월 가자.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뱅뱅뱅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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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헌.